토종무가 지닌 고유의 성질을 계속 이어가는 것. 바로 이곳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입니다. 최근 무의 계통을 동일하게 육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. 이른바 소포자 배양 기술입니다. 소포자란 꽃가루를 만들기 직전에 세포를 말하는데요. 이 세포를 인공 배양시키는 겁니다. 이렇게 배양시킨 소포자는 염색체를 늘린 후엔 유전적으로 같은 성질의 품종을 얻을 수 있는데요. 그동안 배추와 양배추에만 활용되던 기술이 이번엔 무에도 접목돼 성공한 겁니다. 이 기술 개발의 성공으로 무의 육종 기간은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는데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이 없이 종자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소포자 배양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하고 똑같은 자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저희가 재래종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종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심으면 부모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소포자 배양을 하게 되면 부모하고 똑같은 종자를 계속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죠. 이름은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. 네, 다행입니다. 태백무 역시 이 기술을 통해서 복원에 성공한 경우입니다. 자가시장을 통해 제각각의 무가 태어나면 그중 원형에 가까운 품종을 골라 소포자 배양을 했는데요. 그 결과 변이 없이 품종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대단하시네. 그런가 하면 토종 농사를 짓는 농부는 전통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. 경칩이 지나면 겨운에 땅속에 고이 잠들었던 토종무를 일제히 꺼내기 시작합니다. 자그마치 13가지 종류의 토종무인데요. 이걸로 뭐 하시는 거죠? 네, 꺼낸 물을 다시 땅에 하나하나 심습니다. 잎이 도단할 부분을 남겨둔 채 교잡이 되지 않도록 간격을 벌려 심는 게 중요한데요. 일명 장다리 밭이라도 불리는 이 작업은 새로운 종자를 얻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. 토종 무농사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죠. 장다리라는 거는 가을에 물을 수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땅에다가 얼지 않게 보관해 놨다가 봄철에 이걸 캐냅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무가 얼지 않을 정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 땅에다가 드문드문 심어 놓으면 거기서 잎이 나오고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어서 보통 한 7월쯤 되면은 그 무시들이 완전히 익습니다. KBS